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NIV 영어성경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2장 16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방력 있게 한전상 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과 Get this out of here.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이런 장면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How dare you. 목을 부르르다면서. 어, 네? How dare you. How dare you가 뭐예요? 뭐 조동사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네. How dare you. 그럼 네가 감히. 감히. 이건 내리 깔아야 돼. 내가 감히. 그렇지. 영어로 해봐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How dare you. How dare, 내가 감히. 응? 네. 내가 먹으려고 네. 커피를 타놨는데 네. 누가 홀짝하고 마셨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How dare you. 내가 감히. 응? 내 거를 못해. 그 다음에는 장문이 잘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하는 척하고 네? How dare you 그러고 째려봅니다. 해봐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My precious. 뭐 이런 거. 네. 네. How dare you 다음에 들어봅시다. 네.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아,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Turn my father's house. My father's house는 알겠죠? 네. 우리 아버지의 집을 네. turn, turn, turn이 뭐예요? turn? turn, 돌다. 도, 네. 돌린다. 네. 원래는 돌린다인데, 네. 이 변화시키는 거를 turn이라고 하죠. turn. 네. 변화 딱 돌잖아, 그죠? 네. turn, turn, turn. 예를 들면은, 어, 물이 와인으로 변했습니다. 네. Water turned into water. Water가 water로 바뀌었다고? 아, 그렇군요. The water, water, water turned into wine. 그러니까 네. 물이 turn 돌아서 네. 와인으로 변했습니다. Turn into가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Turn into. Turn my father's house.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을 변화시켰단 말이야. 바꿨다. 뭘로? Into a market. Into a market. Market. 장터로 바꾸다니. 아하. 니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터로 바꿨단 말이냐? 바꾼단 말이냐? 이렇게. 니가 어찌 감히. 어, 감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Turn my father's house. Turn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다. 바꾼다. 그 다음에는 전세가 뭐로 따라오네요? Into a market. Turn into. 뭘로 바뀐다. Turn my father's. 해봐. Turn my father's house. Turn my father's house. 입을 크게 벌려봐요. Turn my father's house. Turn my father's house. 뭐로? 마켓으로. Into a market. 네가 감히. How dare you. 자, 처음부터 이어서. How dare you. 몸에 떨어지셔야 돼요. How dare you. 좀 심어다. 너무 심했나요? Turn my father's house. 네. 따라해봐요. 네? Turn my father's house. Turn my father's house. 시장으로. Into a market. 이렇게 소리를 질러셨어요. 네. 처음부터 쭉 이어서 그 감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아, 감 딱 네. 들어오죠? 네. 감히. 그러다니, 그죠? 네. 그러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와인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유창하게 쫙 붙여서 해봐요.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옳지, 그렇게 하면 turn into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네.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죠. 네. His disciples remembered. 자, 따로따로 한번 봅시다. His disciples, 그분의 제자들은 remembered, 기억하였습니다. That it is written. That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그것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뭐 당 청구 단위로 나니까 별거 아니죠? 네. His disciples, that it is written. 다시.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아, 그분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딱 보고 기억이 났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쓰여 있다 성경에. 네.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무슨 말일까요? Zeal for your house. For your house는 알겠죠? 네. 네. 너의 집을 당신의 위해. 집에 대한 네. 집을 향한 근데 zeal이 뭐냐? Zeal. The zeal.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네. Zeal. Zeal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아. 이 Z. 보통 Z라고 하는 Z 발음을 할 때 네. 이게 우리말에는 이런 발음이 없거든. 아, 그렇군요. 저 혀끝을 네. 윗 앞니빨, 위 앞니 뒤에 이렇게 딱딱한 잇몸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한번 대보세요. 거기로 조금 더 끌고 들어가면 약간 꺾이는 자리가 있지. 네, 네. 네. 없나봐. 있어 거기. 네. 네. 거기다 딱 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바람을 싹 내보세요. 요거가 S 발음이에요. 아, 아. 근데 목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바람을 불어봐요. 목이 안 떨리죠? 네. 목전 성대에다가. 네. 이게 S 발음인데 공 모양 그대로 하고 목젖을 떨어봐요. 목젖이 울리죠? 네. 요게 Z 발음이라고. 아. 스의 유성음. 그러니까 S 발음은 무성음, 네? Z 발음은 유성음. 좀 유식하게 해보자 이제 좀. 네. 아, 유성음. 네. 네? 이게 뭐가 우는 것 같아요? 벌. 저질이야. 벌 우는 소리. 그 질. 저질. 왜 저질이? 저질이 아니고 질. 질 그러면 열정이에요. 열정. 네. 자 이렇게 되고 한번 울리면서 열정을 끌어올려봐요. 열정. 열정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안 나요? 열정인데 뭐에 대한 열정이냐? For your house. 당신의 house. 집에 대한 열정이 will consume me. 나를 컨슘 할 것입니다. 네. 컨슘이 뭘까요? 컨슘. 컨슘 친구. 컨슘. 이 직장인 대표 치우고 우리 대학생 대표하고 얘기합시다. 네. 컨슘이 뭐예요? 컨슘이요? 저도 그냥 친구로. 나이는 주의 친구. 네. 아니, 뭐 무슨 대학 댕기는 것 같아요. 컨슘이 소모한다. 네. 왜 소비자를 컨슈머라고 그러잖아요. 네. 컨슈머. 아하. 컨슘이 소모한다. 몽땅 다 소모한다. 태워버린다. 이런 네. 게 컨슘이에요. 컨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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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소비자를 컨슘, 컨슈머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 그래서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이 생뚱맞게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뭐, 제자들이 뭘 기억했다는데 이 제자들이 상당히 유식한 제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잖아. 그렇죠. 참고서를 뒤졌죠. 그랬더니 네. 이게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시편 69편이 뭔가 하면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부른 노래거든. 아, 와. 하나님 죽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길게 썼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쫓겨만 다니나요? 저를 살려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다 태워버립니다. 아버지의 천국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쫓겨다니는 거 진짜 싫어요. 이런 뜻에서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런 거죠? 네. 자, 이걸 한번 딱 들어보면서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기로 하죠.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그러죠? 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 신재호, 이민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기로 하죠.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